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7강 4번 어법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 이제 어법 문제인데 어법은 진행하면서 너희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이 단락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메인은 바로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 세 줄. 이게 바로 이제 메인이라고 하겠다. 근데 너희들이 딱 보면 알겠지만은 이 변형 문제로 봤을 때 우리 순서 문제, 그 다음에 연결사 문제, 그리고 문장 넣기 문제 굉장히 나오기가 좋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거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이 내용상으로는 얼핏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잘 따라오길 바래.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갈 텐데 첫 번째 문장 먼저 구조부터 잡고 갈게. The effect, 그 영향이지. 하면서 이제 원지 액션 나오는데 이게 병렬 처리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전명구에 미치는 한 사람의 행동 해놓고 또 병렬 y, xy가 이렇게 걸리는 거야. xy가 그래놓고 regardless of one's action 이거는 이제 전치사구고 그래서 이 단락에 있어서 주어가 바로 the effect야. 그리고 동사가 is고 그래놓고 이제 부사절이 와 있지. 이 부사절은 끝까지 가고 이 부사절 안에 a dollar value 밑에 associated PP 형용사가 와 있는 그런 단락 구조라고 하겠어. 자, 그러면 한번 따라가 보자. 자, 영향이야. 뭐에 대한 영향이냐면 집단적인 결과에 미치는 그한 사람의, 한 개인의 행동의 영향. 그리고 그러한 어떤 결과, 그러한 결과에 이제 한 개인의 참여가 미치는 그 영향. 뭐와 상관없이? 한 사람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그러한 집단적인 어떤 결과, 그 결과에 참여하는 것에 그러한 영향은 어떻다? relevant. relevant 하면 이제 뭐 적절한 이런 뜻도 있지만은 유의미한 이런 뜻도 있어. 여기서는 유의미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러한 영향은 유의미하다. 이 얘기는 그러한 영향은 중요하다 이런 뜻이지. 자, 그 이유가 나온다. 왜냐하면 there is a dollar value. dollar value 말 그대로 달러의 가치, 금전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뭐와 연관된? 그러한 행동들과 연관된 금전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떻다?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게다가 그 금전적 가치는 can be complicated.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잡한다라는 거는 서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뜻이 된다. 자, 이게 너무 좀 제너럴한 이야기라서 너희가 의미가 잘 오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얘기다. 어떤 집단적인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사람 개인의 행동이 있어야지 그 집단적인 어떤 결과를 이뤄내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러한 집단적인 결과에 미치는 어떤 한 개인의 행동. 그리고 그러한 어떤 집단적인 어떤 결과로의 어떤 개인의 참여가 주는 그러한 영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왜 중요하느냐? 그러한 행동들에는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금전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 이 얘기다. 알겠지? 그런데 그 금전적 가치라는 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래.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대. 알겠지? 자, 이게 바로 주제문이었다.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될까봐 좀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자, 그래서 when the cost of gasoline, 그 휘발유의 가격이 is high enough, 충분히 높을 때, 휘발유 가격, 그러니까 석유값이 너무 높을 때, 그 추가적인 초기 비용, 어떤 더 연료 효율적인 차량의 추가적인 초기 비용, 또는 그 차량, 어떤 차량? 전혀 그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차량의 추가적인 초기 비용은 can seem less expensive. 덜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덜 비싸 보일 수 있대. Even if, 비록 한 사람이 Does not quite believe. 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를 믿지 않느냐? 그 차가 will pay for itself. pay for itself 하면 그 차가 그 비용이 들어간 것만큼 돈을 절약한다. 바로 그 뜻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자신에 대해서 지불한다. 직역하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 차가 돈값 한다 이 얘기야. 처음에 돈 들어가는 값을 한다는 거지. 절약을 해가지고. 바로 그 얘기다. 그렇게 차가, 절약을 할 것이라고,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그 절감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밑에 나오는 바로 뒤에 그 연료 절약을 통해서,
그 돈값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차량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덜 비싸 보일 수 있다는 거지. 덜 비싸 보일 수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석유값이 너무 비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휘발유값 절약하려고 어떤 차를 사게 되니? 바로 하이브리드 차. 연료 효율적인, 기름이 좀덜 드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전혀 가솔린을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뭐야? 전기차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의 추가적인 초기 비용. 사실 이런 차량들이 거의 성능이 동급이다 그러면 휘발유차, 아니 전기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가 가격이 훨씬 비싸다. 훨씬 비싸.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으로 비싸. 자, 그러면 실제로 만약 그 차를 운영했을 때 그만큼의 전략분이 있느냐? 계산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실제적으로는 그만큼 그 차값 들어가는 것만큼 전략을 해주지는 않아.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차는 어떻게 보인다? 덜 비싸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이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만약 충분한 사람들이 were to buy those vehicle, 그러한 차량, 바로 전기차 이런 것들을 사려 한다면. 자, 이 푸절안의 비투 용법은 의도다. 뭐뭐 하려 한다면 의도야. 그래서 사려 한다면. 자, 어떻게? 충분한 수요로 사려 한다면 뭐할 정도로? 그 게솔린에 대한 수요를 줄일 정도로. 게솔린에 대한 수요를 줄일 정도로 충분한 수요로 그러한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야, 전기차를 구매한다고 해봐. 그러면 이제 게솔린 필요하겠어, 안 하겠어? 필요 안 하지? 그러면 게솔린 안 팔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니까 가격도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나오잖아. 그 게솔린의 비용이 would come down,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건 이해하겠지? 그지? 자, 그런데 거기서 then again, 그리고 다시 한번 더. So would the cost of the vehicle. 그 차량의 비용도 그럴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럴 거라는 건 무슨 말이야? 차량의 비용도 내려가게 될 것이다 얘기지. 예, 뭐 덕분에? Thanks to economies of scale. 그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규모의 경제. 야, 그렇잖아. 소량의 차량을 생산하는 것보다 대량의 차량을 생산하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좋아져가지고 비용이 떨어지잖아. 응? 근데 사실 생산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니? 이제 돈 된다 싶어가지고 거의 모든 막 회사들이, 엄청 많은 회사들이 그 전기차를 막 생산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서로 가격 출혈도 일어나가지고 아마 가격도 떨어지게 될 거야. 그지?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상황을 왜 설명했니? 바로 위에서 얘기한 주제문 설명하려고. 자, 주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였지? 어떤 집단적인 결과야. 한명한명한명 개인들의 행동이 모여서 이제 어떤 집단적인 결과를 이뤘을 때 거기에 관련된 어떤 금전적 가치는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다. 바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There is a push and pull. 자, 밀고 당김이 있습니다. 뭐에 밀고 당김이냐? 비용과 그 상대적인 어떤 절감, 그 절감 사이에 밀고 당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야. 이 밀고 당김 밑에 들러붙는 거야. 그런데 그 밀고 당김은, 자, 여기서 이거는 is로 받아야지. 왜냐하면 밀고 당김 앞에 이렇게 어가 있잖아. 이게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is,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그 밀고 당김은 어렵습니다. 뭐 하기? 소비자들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 소비자들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지? 자, 그 이유가 나온다. 왜냐하면 it is affected. 그것이 영향을 너무나 크게 받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바로 그들의 집단적인 행동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개인이 그런 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바로 위의 얘기를 좀더 풀어서 쓴 건지 알겠니? 바로 집단적인 행동. 어떤 집단적인 행동이 뭐와 연관이 있었어? 바로 휘발유 가격과 차량의 가격이라는 어떤 금전적인 관계가 한 사람이 예측하기 힘든, 아주 힘든 그러한 금전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금전적 관계라는 것은 한 개인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 바로 그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있는 이 문장은 brings to mind, 떠올리게 합니다. 뭐를?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묘사, 그
주식시장 투자의 묘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 주식시장 얘기가 나오는 것도 어떻다는 거야? 바로 이 얘기겠지. 어떤 집단적인 행동이 한 사람의 개인의 행동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인 어떤 행동, 그리고 그것의 어떤 결과가 이제 뭐와 결부되어 있다? 금전적 가치와 결부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겠지. 자, 근데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A beauty contest, 미인대회래. 주식시장 투자가 미인대회란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지, 웨어로 바꿀 수 있지. 자, the winner, 그 승자는, 해놓고 이건 나데이버비다, 나데이버비. 그 참가자들 중에 누군가 아니라, 그 미인대회 참가자들 중에 누군가 아니래. 그게 아니라 누가 승자다? 바로 judge, 심사위원이 승자다. 심사위원이. 그런데 해놓고 관계대명사가 들어갔으면 뒤에 어딘가 빠져야 되는데 빠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얘가 틀린 거지. 얘가 후주가 돼야지. 그지? 그래서 이 심사위원, 이 심사위원의 점수는 어떻다? 그러니까 승자가 된 심사위원은 어떻다? 그 사람의 점수가 come closest, 가장 가까운, 어디에? 그 평균 점수. 전체적으로 그 심판들 모아놓은 그 전체적인 심판들 점수에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그 점수를 써낸 심판이 누구다? 바로 승자라는 거지. 어떻게 이 말 좀 이해가 가니?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자, 쉽게 얘기해서 이거지. 이 미인대회가 뭐라고 했어? 바로 주식시장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주식시장에서의 승자는 어떤 사람이 승자라는 거야? 바로 대다수, 각 한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집단이 생각하는 그러한 결과에 가장 근사치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승자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주식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야지 주식이 오르는 거야.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거 예측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다는 거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것을 가장 근사치로 맞추는 사람이 바로 승자가 되는 바로 그런 시장이다.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어떻게 내용을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다. 좀 나름대로 좀 복잡할 수도 있는 건데. 자, 어쨌든 변형제로 추천한다고 하면 뭐 furthermore, however, then again, it 해서 문장 넣기, 그리고 순서, 그 다음에 연결성 문제, 이런 부분 아주 좋으니까 그 부분 좀 잘 좀 체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우리 빈칸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빈칸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뭐 밀고 당김이 있다 이런 부분이지. 이런 부분 아주 그 빈칸 문제로 괜찮다고 생각한다. 또 아니면 마지막 문장도 괜찮지. 그러니까 어떤 집단적인 심판들의 평균 점수에 가장 근사치 점수를 낸 그 심사위원, 이런 부분도 빈칸에 나올 수 있고, 주제문이라고 했던 부분도 빈칸에 나올 수는 있지만은 만일 빈칸에 낸다고 하면 선생님이 아래쪽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7강 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